포수 마스크를 쓴 뒤 공격력이 더 살아났습니다. KT 강백호 선수 얘긴데요. 지명 타자를 포수로 전환해보는 시도. 올 시즌 프로야구에선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이유, 홍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8회 말 포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슬라이딩 캐치를 보여준 KT의 강백호. 아예 포수로 선발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비가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블로킹도 잘하고 파울플라이를 뒤로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도루를 발빠른 송구로 끊기까지 했습니다. 고교야구 때 포수를 하기는 했지만 프로 데뷔 7년 만에 다시 포수를 한다는 것 위험한 모험이라 생각했지만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LG의 김범석도 최근 포수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19년 차 선배 투수 김진성을 리드해 땅볼을 유도하고 병살을 만들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완전한 포수 전향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지만 신선한 전환으로 여겨졌습니다. 지명 타자를 뛰는 선수를 포수로 내세우는 실험은 자동 볼판정 시스템, 이른바 로봇 심판이 도입되면서 적극적으로 모색됐습니다. 폭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만드는 포수의 프레이밍 능력의 중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된 선수 본인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수비에 참여하면서 경기 흐름과 리듬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포수로 상대 타자의 움직임을 읽어내 볼 배합을 해보면서 타석에 섰을 때 투수와 수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백호의 이번 시즌 타율은 3월까지 2할 6푼에 그쳤으나 포수로 전향한 4월에는 3할대로 뛰었고 지금은 홈런과 안타, 타점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